TV. 자, IKL 2017 시즌 3 예선대 16강 시조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튼 캐스터 정유로입니다. 자, 돈 말씀에 소용돌이 이상준 해설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조 경기가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자, A조와 B조에서 정말 뭐 박빙의 승부들이 명승부들이 많이 나왔고, 이 C조는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 고등학생 울산고딩 선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이런 무대에서는 더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는 조이긴 합니다. 자, 먼저 이번 대회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TV 테켄리그 2017 시즌3 주최 아프리카TV 주간제작 나이스게임TV와 함께합니다. 자, 16강 4강 듀얼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결승은 11전 6선승 단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정이 매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4강과 결승이 프리급 스튜디오의 일정 때문에 일요일에 아프리카TV 프리급 스튜디오에서 결승전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 한번 말씀드립니다. 1월 14일 일요일 예정입니다. 무릎과 헬품이 노아이와 전띵이 8강에 올라와 있어요. 아, 이 노아이 선수의 결승전 제외한 전적은 압도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B조에서의 경기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8강에 올라갔어요. 노아이 선수 항상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꿈꾸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이제 마무리가 항상 좀 아쉽고. 근데 1시즌 2시즌 매번도 준우승 한 것도 굉장히 큰 경력입니다. 자, 이제 시조 비긴 푸마 샤넬 울산 고딩이 있습니다. 자, 시즌 2 에이텔 시즌 2의 3위를 차지한 비긴 선수, 이 선수 아쿠마와 뭐 다양한, 이 선수도 다양한 캐릭터를 좀 플레이하는데 아쿠마를 좀 잘 썼죠. 네, 그 아쿠마 플레이라지 엘리자 또 사용을 했고요. 이제 그 길을 쓰는 장풍류 캐릭터를 잘 다루는 그런 선수고, 이번에 이제 시드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자, 푸마 선수는 킹의 1위 알려져 있고요. 샤넬 선수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이고, 울산 고딩 선수는 00년생 주민번호가 3으로 시작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기대가 돼요. 카즈미를 잘 다룹니다. 울산 고딩 선수는. 네, 카즈미가 이제 패치가 돼서 좀 하향이 된 데도 불구하고 울고등 선수가 잘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지목을 받고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경기 비긴 대 푸마의 경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양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비긴 최영광 엘리자. 아, 엘리자로 나왔네요. 엘리자가 요즘에 계속 타운팔수록 굉장히 좋은 패턴도 많이 나오고, 네, 한방 패턴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엘리자로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고, 저번 시즌에서는 정말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3위를 차지하게 됐었단 말이죠. 네, 저번에도 이제 엘리자를 먼저 선택을 했다가 안 통하면 이제 뭐 아쿠마 아니면 뭐 팽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픽을 선택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갈지 아니면 또 다른 캐릭터를 준비해 왔을지 이걸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맞서는 푸마 박진호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 킹을 좋아하는 선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에마제 선수와는 좀 다르게 또 킹으로 타격 위주로 되게 굉장히 멋있게 굉장히 킹을 잘 다루는 그런 선수거든요. 킹하면 MBC가 떠오르긴 했습니다만, 이제 푸마 박진호 선수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8강에 만약 진출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킹 하면은 푸마가 떠오르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킹이 그리고 굉장히 대회에서 일단은 잡기라는 변수가 있어서 언제나 변수가 있는 그런 캐릭터고, 또 퓨마 선수가 뭐 공격적인 대회에서 크게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비긴 선수가 그런 정보가 수집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자, 과연 푸마 선수의 이 킹의 숙련도 네. 어느 정도일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 비긴 선수는 또 어떤 캐릭터들을 다양하게 구사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캐릭터 폭이 넓은 편이기 때문에 또 네. 비긴 선수가 다양하게 상대의 캐릭에 따라서 맞춤으로 상대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비긴 선수도. 자, 푸마 박진우 선수, 비긴 최영광 선수, 전 시즌 3위의 최영광, 그리고 이번에 첫 진출을 한 푸마 박진우 선수의 시조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비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쿠마라는 카드가, 강력한 카드가 이미 준비가 또 돼 네. 있어서 엘리자가 먹히지 않는다면 바로 아쿠마를 꺼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엘리자보다는 아쿠마가 더 강해요. 근데 지금 이제 좀 굉장히 오랜 텀을 오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엘리자를 많이 파가지고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아쿠마가 또 너무 또 단두대에 올라와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짬발 네. 짬발만 흘리거나 막아 낸다면 콤보가 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엘리자 같은 경우에는 점프해서 내려찍는 자 캐논 기술을 굉장히 빠르게 구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술을 더욱더 정교하게 준비해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비긴 대 푸마의 첫 번째 경기 준비 완료되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바로 준비하러 됐네요. 자, ATL 2017 시즌 3 16강 C조 첫 번째 경기입니다. 엘리자 대 킹. 엘리자도 그렇고 아쿠마도 그렇고 점프를 자주 쓰기 때문에 킹 입장에서는 그 점프를 캐치하기에 잡기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공 캐논이라고 점프를 굉장히 낮게 떠서 밑으로 공격을 치는 그런 기술을 계속 구사하게 되면 잡기 쓰기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푸마스 그걸 좀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이언트를 풀지 못했어요. 벼락처럼 초반에 예. 아직 손이 지금 덜 풀렸다는 소리고요. 자, 이번에 풀었고 자이언트가 왼잡기니까 오른잡기로 야야 양잡기 지금 일단은 잡기 위주로 가고 있는 푸마네요. 그렇죠. 자, 다크웨이브. 자, 요 띄우기거든요. 지금 양잡기 자, 초반부터 야 퓨마 선수가 원래 타격 위주로 가는데 오늘은 이제 초반에는 잡기 위주로 적극적으로 쓰고 있죠. 자, 이렇게 콤보가 없지만 이게 이제 한 칸 벽스턴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엘리자는 이렇게 썼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자 잡히나요? 야! 끝나겠는데요? 끝나죠. 야 이거는 타이밍 예술로 잡았습니다. 네, 점프를 이렇게 레이저치로 잡을 수 있는 공식은 이미 아쿠마 캐릭한테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엘리자도 공통적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다크웨이브에 이은 바로 대쉬를 통한 콤보가 네. 히트가 되면 이번에는 안 당하죠. 자연 나가면 자 띄우고 벽으로 들어가서 벽 콤보까지 캐논 네. 자 이게 저공 캐논이에요. 예. 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방금처럼 저공 캐논으로 가면 잡기 할 타이밍이 네.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저공 캐논 다음에는 이득이에요. 엘리자가 자 거기다가 기계 이제 둘 모여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자, 이 카운터 기를 계속 노리고 있고요. 연속 잡기. 야, 이거 걸렸어요. 야, 이거 보자. 자, 롤리 이거는 체력이 계속 달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초반부터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은. 오. 이게 멘탈 공격이거든요. 자, 잡기 풀고. 자, 불렀어요. 이게 보고 푸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보통 저 롤링을 쓰지 않을까봐 보통 롤링 잡기를 안 푸는데 그걸 역용한 거죠. 푸메 선수가 자 이번에 못 풀었고요. 아 이 전판 멘탈 정리가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비긴 선수 저런 잡기를 당하면 특히나 될 때 저기다가 하단을 두 번은 좀 그리고 기계이지 쓰지도 못하고 네 후드탭 맡기면 뜨기 때문에 아파요. 마무리 짓기 꽤 많아요. 킹은요 하단 저공 저렇게로 다 막았어요. 네. 푸마 진우
아 이거는 센스가 진짜 제대로 적중이 됐고요. 저 롤링 잡기는요 진짜 연잡기 중에 가장 세다고 불리는 그런 잡기고 쓰기 굉장히 곤란하지만 뭐 푸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킹의 장이기 때문에 뭐 상대방이 풀지만 못하면 무조건 커맨드 미스는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와 일단은 잡기 위주로 플레이를 네. 풀어나갔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엘리자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뭐 엘보라든지 그다음에 원투 공격 뭐 아니면은 기타 뭐 하단유 이런 거는 다 저공 캐논에 이제 끊길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줘서 차라리 굉장히 단순하지만 3세 잡기를 써서 풀어나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비긴 선수가 초반에 좀 잘 못 푼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잡기 위주 원래 스타일은 다양한 잡기보다는 타격 위주의 킹을 네. 예, 킹을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ATL 첫 번째 경기에서는 잡기 위주로 풀어나갔어요. 네. 이 어쨌든 스타일을 계속해서 바꿔나간다는 건 상대하는 비긴 입장에서는 머리가 좀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잡기도 신경 써야 되는데 이제 스타일을 바꿔서 타격 위주로 만약에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또 이제 적응을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강한데요 박진우 선수. 처음부터 잡기를 풀려다 보니까 점프 네.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비긴 선수가 원래 점프를 적극적으로 좀 뛰어주면서 공격을 좀 해줘야 잡기에 노출을 안 당할 수가 있는데 퓨마 선수가 처음부터 자이언트를 이제 성공시키고 아니 그 다음에 오른잡기 그 다음에 양잡기 계속 들어오니까 비긴 선수가 뒤에서 가드하고 있다가 잡기를 풀어야지 이런 뭐 그런 상황만 되다 보면 상대방의 기술만 기다리다 보면 자기 기술이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1대0으로 퓨마 박준우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트 들어갑니다. 아쿠마를 바로 바꾸죠. 제가 봤을 때 엘리자로 준비해 오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아쿠마는 점프 판정이 더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잡기에 노출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아, 거리가 살짝 안 닿았어요. 뒤에 들어가기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벽까지 들어가면서 원투하고 또 다운 잡기 잘 풀어냈고요. 자, 둘 다 풀어냈고 양 잡기 이제 잡기 풀고 이제 잡기를 좀 푸는데 타격이 있어요. 또 퓨마 선수는 가드블 경기. 야 이거는 글쎄요 아무리 아쿠마라도 왜 원숭이 들켰는데 기가 없어요. 기가 기라도 모으고 아니면 여기서 한방 노려대거든요. 때릴 게 짬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푸마 선수가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하면 그러나 하단으로 이게 이제 한칸을 채운 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 이긴 선수인데요. 아까 아리키 1타 좀 약간 여기서 자 기계 쓰면서 예. 용포로 벽 가서 아 콤보실수 비긴 선수가 초반에 좀 콤보실수를 저번에도 좀 풀었어요. 이게 또 대회라서 그런지 잡기가 잘 안 보입니다. 킹이 이게 장점이죠. 평소에는 보이다가도 저 자이언트 그리고 굉장히 빨라요. 왼잡기지만 카운터 카운터 났어요. 자, 벽으로 몰고 들어 이제 마무리 지어야 이거 마무리 쳐야죠. 네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마무리 하면서 네트 쫓아가는 비긴즈 최영광. 예, 잡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도 지금 1대1 따라갖고 기계 이제 거의 한 80% 요름은 아쿠마가 좀 유리하죠. 네. 자, 둘. 잡히면 안 돼요. 역가드. 들어갔어요. 많이 때렸어요. 그렇죠. 역가드로 재미를 봤습니다. 하지만 앵글 돌려서 여기서 자 짬발이라도 기계지. 기계 콤보. 다 쓰나요? 다 쓰네요. 다 쓰고 짬발 맞으면요. 짬발. 예. 그렇죠. 짬발 파동으로 들어가면 기계지 쓰면서 콤보 확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맞는 패턴이에요. 안짜리 중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점프 이지가 또 있어요. 네 점프 잡기 저거 가불이죠. 앉아 상단에 앉아서 때려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자 신용 그리고 계속 콤보 벽으로 몰고 갑니다. 비기냐 쿠마는 강력하거든요. 네 자 안짜가 지금 예. 자 이번에는 빠져나옵니다. 자 이제 기계지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짬발 바동 맞으면 기계지 쓰면서 또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앉아서 이번에. 지금 중단을 또 때렸었거든요. 그렇죠. 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악취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역시 비긴 아쿠마. 와 머리 아픕니다. 네 짬발을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엔 수구를 받지만 기상어퍼에 또 노출이 되는 그러니까 이지선다를 비긴 선수가 잘 보면은 좀 뻔하게 거는 것 같아도 굉장히 빨리 걸기 때문에 푸마 선수가 그 부분에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비긴 선수가 엘리자를 첫 번째 카드로 꺼냈다가 막히고 바로 아쿠마를 꺼냈는데 아쿠마는 비긴의 아쿠마는 정말 네. 머리가 아픈데요.
점프했을 때 잡기냐 뭐 찍기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지도 좀 머리가 아픈데 이거를 빨리 먼저 좀 킹이 네. 걸지 않고 기다렸을 때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죠. 점프했을 때 뭐 컷킥으로 푸마 선수가 좀 써주면은 공중에서 격추를 당하더라도 로아이로 뛰어서 콤보가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끔 비긴 선수가 굉장히 빨리 들어갔다라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아쿠마를 한번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이번 세트는 푸마 선수도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ATL에서 보여주는 선수들의 어떤 그 적응력, 네. 대응하는 능력이 예전 대회만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비기 선수의 아쿠마가 굉장히 강력하다 하더라도 글쎄 저는 뭐 푸마 선수가 한 세트 정도는 대응을 다 하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드는데요. 이때까지 A조, B조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선수들이 대응을 그렇죠. 했었단 말이에요. 비긴 선수만 해도 그 캐릭이 안 통하니까 바로 캐릭터로 바꿔서 또 승리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자 피마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비긴 선수가 공격이 들어오는 거를 위아래로 찍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네. 뭐 잡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숙련돼서 풀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피마 선수가 뭐 준비하는 게 뭐 컷킥으로 미리 뭐 좀 소위 말해서 뭐 질러서 뭐 끊어주겠다 아니면 그 뭐 전에 먼저 피마 선수가 단단한 또 타격 공격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비긴 선수 아까처럼 이제 제압을 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위아래로 막으려고 했다면 자 이렇게 먼저 승리를 걸리면 잡기 자, 찍어야죠. 하나. 자 이거 양손 둘 이것도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나오거든요. 아이고야 설마 이렇게 잡겠어. 자 척추를 꺾어버리는 킹 절반 깎아내 이것까지. 자 이 샤이닝 잡기는 공중치 마무리 이게 킹입니다. 와우. 자 지금 뭐 타격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잡기가 굉장히 잘 터지고 있어요. 풀어야죠. 비긴 선수가 잡기가 오늘 저 안 풀린다는 거 좀 알고 있어요. 자, 승용권 이게 이제 찾고요. 네, 아까 차고. 그렇죠. 점프의 잡기. 네, 점프 잡기도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내려찍기. 점프 이지가 머리가 진짜 아프거든요. 네. 점프를 봉쇄를 해야 돼요. 저거는 컷킥이라든지 끊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거 진짜 답이 없어요. 네, 아 이렇게 로아이를 건져주죠. 이제 때리고 이렇게 되면 비긴 선수 이제 점프를 좀 아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야! 카운터시 확정타예요, 엘보가. 자, 이제 빠져나왔네요. 오. 한 대 맞으면은 그렇죠. 네. 자, 점프를 봉쇄를 해내면서 라운드 하나 가져갔습니다. 카운터. 네, 지금 싸대기 카운터 났어요. 자, 더블 훅 엘보로 가서 이거 패턴인가요? 저! 계속 지금 제기어로 지금 한 바퀴? 아, 이제 큰 소동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기계에 이제 둘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 대만 근접해서 클리니티가 되면은 바로 EX 세이빙으로 콤보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잡게! EX 세이빙! 아, 기계에 이제 둘 못 쓰고 세트를 내주고 마는 비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 바로 한 라운드 당하더니, 한 세트 당하더니, 그 다음 세트에서 바로 대응이 돼요. 그렇죠. 이게 이번 시즌 ATL의 특징입니다. ATL의 특징이자 선수들이 이제 다 정말로 상향 편준화가 돼서 네. 한 번 당하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기술은 절대 통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바로 정말 세트마다 다운로딩이 완료돼 그 다음 세트에서 바로 대응하는 장면이 이번 시즌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정말 모든 선수들이 지금 상향 평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네. 거를 이제 반증하는 뜻일 텐데 그 잡기가 굉장히 네. 잘 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새우 꺾기 잡기 이후에 이제 연속 잡기가 계속 들어가면서 네. 그리고 샤이닝 잡기 같은 경우는 점프도 이제 격추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럭키하게 적용이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잡기로 당하게 되면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가드 블룽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찍지 못하면 그 멘탈이 정리가 잘 안 돼요. 제 선수 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2대 1로 퓨마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자 여기가 이제 네 번째 세트가 항상 어렵거든요. 푸마 네. 선수 이제 일단은 비긴 선수는 경험이 좀 그나마 좀 있는 선수이고 그대로 아쿠마를 들고 나올까요? 네. 네. 아쿠마의 문제는 킹을 저 지금 보면 저 프로필 사진에 지금 이 선수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사진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아 지금 처음 이러면은 네. 이 선수 이제 불편해하는 팬들이 많이 늘겠는데요.
기만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홍보 아, 이걸 홍보하려고 이번 ATL 나온 건 아닌가. 아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지금 이제. 저 이제 사실은 팬들이 이 아쿠마는 이제 철권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철권 캐릭터를 응원하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아쿠마를 응원하게 되는. 네. 그 사이에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지금 잡기를 앉아가지고 보드를 때렸거든요. 자 이거 막 거의 마무리 가기 전. 아 지금 이거 지금 아래 2타를 2타 다 맞고 뛰었어요 지금 빙선 지금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콤보 실수 한 방 있어요 근데. 그렇죠 아직 마무리됩니다. 예 이게 짠선 어퍼 저 예 저게 어퍼 장전하는 기술인데 저게 이제 어찌됐건 10프레임으로 끊어주기 되게 좋은 기술. 자 원거리 점프를 점프 봉쇄. 아 자 이번에는 잡기 막았고요. 비긴 선수의 장점이 점프를 좀 떼어줘야 됩니다. 와 잡기가 앉아서 어 근데 콤보 실수 계속 나와요 이거. 이 대회 때 콤보 실수 나면 안 되거든요. 어, 레이저 선택 때문에 들어갑니다. 네. 레드 선택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걸로 막으면 EX 승령도 좀 있거든요. 어 이번에는 레드 쓰고 네. 바로 자. 어 점프. 아, 자 이거 마무리예요. 아이고. 이게 이제 둘 남기고 또 못 쓰고. 저번 판도 못 썼거든요. 하하. 치면은 비긴 선수 패자입니다 이거. 이게 이제 아까운데요. 일단은 그 다 써서 한 라운드 따줘야 돼요. 내려치기. 콤보 실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길 판을 좀 약간 콤보 실수 때문에 못 가져가겠습니다. 막았어요. 예, 어찌됐건 기계지 있었지만 세이프. 자 이거는 마무리를. 자 이거는 뭐 거의 뭐 마무리. 어? 이게 또 킹이라서 뭐 잡기 한번 연잡 들어가면은 또 이게 모르고는 실오라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 어. 아, 하단 마무리. 예, 저를 이렇게 배겨주는 게 좋아요. 오 어느새 두 칸. 야 이거 카운터 되면은 여기 선택 잘해야 돼. EX 승용을 쓰냐 마냐 이거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붙이기로 잡기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 어퍼로 잘 뛰었고요. 간단치기 희망은 있어요. 희망 와! 아 잡기! 자 진짜 연잡! 자 풀었어요 풀었어요. 이기니다. 어! 자 중단아 잡기인 줄 앉았는데 잡기가 잘 통하니까 이런 게 먹히는 거거든요. 윗세트 들어가죠 확정타예요. 마무리되면서 푸마 박진우 승자조 진출합니다. 어 생각보다 푸마 선수가 긴장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런 큰 대회 첫 나온 이제 그런 경력인데 와 그렇게 별로 긴장하지 않고 하는 그런 플레이가 지금 인상 깊었고요. 야 원래는 타격 킹으로 유명한 선수인데 오늘 잡기가 진짜 정말로 많이 터졌네요. 야 그리고 잡기를 지속적으로 쓰다 보니까 네. 마지막 마무리가 결국 네. 중단 띄우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결국 적절하게 계속 섞어주니까 비긴 선수도 대처하기 좀 어렵고 비긴 선수는 어쨌든 좀 몸이 좀 약간 덜 풀린 네. 듯 콤보가 실수가 나오는 장면이 조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자조에는 진출은 퓨마 박준호 선수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 두 번째 경기 샤넬 강성호 선수 대 울산고딩 임수훈 선수의 경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ATL 2017 시즌3 16강 C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